그 와중에 바나 밑에 있죠. 귀여워. 아침부터 꾹꾹이 대기 중이네요. 여기는 카페 쪽 2층 침대이고요. 아직 달루나가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침대에서는 저희 동물존이 다 보입니다. 뒤에 수달장도 보이고, 수달 친구들 중에 개구멍 속에 집에서 자고 있어요. 자. 계단이 엄청 높아요. 계단에서 메로니도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요. 아직 아침이라서. 잘 잤어? 역시 설탕이는 항상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이네요. 평소에 7시 반쯤 일어났는데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달루나가 아직 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바나가 기다리고 있네요. 바나 안녕. 아직 밤이라서 화질이 좀 안 좋아요. 밤은 아니고 아침이라서 어둡네요. 아침에 처참한 모습입니다. Oh, no. 엄청나게 더럽죠. 다들 아직까지 자고 있습니다. 저만 일어난 느낌이네요. 빠나. 히히히히. 엄청난 애교쟁이야. 보이시나요? 바나는 놀아달라고 장난감을 들고 왔고요. 저는 프레리 도그 착용하고 있습니다. 뭐야, 걸레잖아 임마. 놈? 새소리가 들려 얘들아. 어, 삐까부. 프루치니 펀치니 삐까부. 아침 인사론 역시 삐까부가 제격이지. 삐까부. 싸우지마. 데르렌. 아싸 아싸 아싸. 차차차.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삐까뿌. 그렇지? 그 와중에 바나 밑에 있죠. 귀여워. 언제 또 일로 왔니? 길을 비켜주겠니? 난 씻으러 가겠니? 어, 친칠라들은 크림이랑 푸딩이 이 시간에 엄청 활발해요. 낮에 오시면은 손님분들이 보실 때는 항상 자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는 역시나 활발하게 깨 있습니다. 안녕, 크림. Nope. 아니야. 그리고 크리미가 이렇게 눈에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은 밥 먹을 때랑 새벽에만 보실 수 있어요. 평소엔 항상 눈을 작게 뜨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죠?
수달 친구들은 지금 저 개구멍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짠. 여기 문을 열면은 저희의 비밀의 공간이 나옵니다. 일단은 너무 어두워서 불을 한번 켜볼게요. 밝아졌어. 여기서 저희가 씻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펌프 여과기? 여과기라고 하죠. 수달 수영장에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애들이 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짠. 안녕? 귀요미들 잘 잤어요? 찜먹 한번 할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물을 찍어주면은 물을 먹어요. 특히 라떼가 혓바닥으로 날름날름해서 이렇게 먹는데 완전 귀엽습니다. 라떼? 가자. 잘 자라 우리 수달들아. 그럼 저는 이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씻고 다시 돌아올게요. 뿅. 드디어 씻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망고가 병원에 가야 돼서 망고야 병원 가자. 원래는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망고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망고랑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출근할 예정입니다. 망고야 수술 잘하고 와. 그럼 이따 데리러 올게. 망고는 이제 수술을 하러 갔어요. 6시에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9분. 오늘은 좀 일이 많아가지고 늦었어요. 이제 동물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곧 오픈 시간이라가지고 아마 청소는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웃지 수달 5층. 청소가 다 끝났나봐요. 거의 청소가 마감이 됐고. 아직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달루나는 열심히 설탕에 비끼고 있죠. 치잔요? 찹쌀? 고양이는 뾰족한 것을 긁는 귀여운 버릇이 있습니다. 짠. 아까 어두운 곳에서 봤던 침대예요. 엄청 어두웠죠? 저기 위에서 돌체 라떼가 다 보입니다. 달루나는 지금 열심히 동물 친구들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물 밥은 달루나가 직접 다 만들고 있어요.
Oh no.달래나 이제 김치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에어프라이기도 있고요. 밥솥, 하이라이트, 전자레인지까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온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매우 좋죠. 달루나의 요리 솜씨를 잠깐 감상해 볼까요? 뭐 볼 것도 없는데 김치 볶음밥인데. 김치를 다 먹었어요.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짠! 달루나의 김치 볶음밥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짠! 저희는 이제 이 밥을 먹고 손님들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박!